안녕하세요, 사장님. 딸기 갖고 왔어요. 아니, 이 떡집도 단골이에요? 킹스베리까지 들고 무슨 일이에요, 부자랑부? 딸기는 익기는 참 잘 익고 딸기 좋네. 올해 농사가 좀 많이 잘 됐어요. 아하, 떡하러 오셨구나. 딸기랑 떡이랑 바꿔 먹으려고요. 아이고, 사장님. 킹스베리 거기다 왜 넣으시는 거예요? 와우, 킹스베리만으로도 이런 고운 분홍색이 가능하다고요? 과연 어떤 떡의 모습일지 너무 궁금한데요. 이렇게 해서 다 이거 가져가. 네? 지금 그게 다 된 거라고요? 아니, 도대체 어떤 딸기 떡이 나오길래 너무 궁금해요. 이게 모두 킹스베리 가래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라는군요. 쫄깃한 식감의 가래떡과 킹스베리의 달콤함과 그리고 눈길을 사로잡는 색깔까지. 킹스베리 가래떡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. 맛 한번 봐도 돼요? 그럼, 여기 한번 이렇게 잘라줄게. 먹어봐봐요. 딸기 향이 강하죠? 맛있다. 일반 가래떡보다 딸기하고 되게 난다. 맛있어요. 사장님, 이거 우리 딸기로 해서 이거 가래떡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돈 좀 벌릴까요? 팔리지. 그러면 봄에는 이거 되게 잘 팔려. 잘 팔려? 네. 우리 돈 좀 벌어볼까요? 그럴까? 애기 엄마는 딸기하고 나는 떡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? 네, 우리 돈 좀 많이 벌어. 그래요, 두 분 다 앞으로 더 부자 되셔야죠. 이 킹스베리 떡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? 지금 팔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일단은 농사는 짓고 있지만 2차 가공을 생각한 게 이제 떡. 여기 사장님네 와가지고 한번 이게 가능한지 시범 삼아 해봤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여기 사장님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추진해 보려고요. 딸기 농사 져서 가공을 한다면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. 하나, 둘, 셋. 논산딸기 화이팅! 화이팅!